지금 지역구가 김포본동, 장기동이 이제 저희 지역구입니다. 근데 김포본동은 지금 북변 그 3, 4, 5 지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빨리 그 개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좀 돼서 빨리 잘 맞춰야 되겠다. 장기동은 이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지역 또 아파트 단지별로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 또한 이제 안정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제 혼잡률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70번 이제 버스도 투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정착이 잘 돼야 되지 않나. 그 2000번 버스 투입이 좀 그 시민들하고 좀 다른 타 지역, 그러니까 그 옆에 상가라든가 이제 노선 경유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.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좀 해결하고 지금 이제 안정화가 그나마 좀 돼서 좀 다행인데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많이 좀 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야 이제 7대7인 부도 상황이라 자꾸 마찰을 빚고 싸우는 모습으로 자꾸 언론에 이제 비춰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희가 이제 저의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역할인 것이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시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